자, 그립 벡터,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 알고리즘. RIP 프로토콜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실제로 RIP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사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이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터넷 라우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잘 좀, 이해를 하면은 인터넷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될것 같아요. 자, 봅시다. 인터넷에서 라우팅이라는 게 뭔가를 먼저 좀 봐야 됩니다. 인터넷에서 라우팅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들 잘 이미 잘 이해를 하고 있겠지만은 인터넷에서 말하는 라우팅이라는 게 뭔가. 인터넷이 뭔가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 인터넷의 라우팅이 뭔가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죠? 인터넷이 뭐냐? 인터넷은 뭐 한마디로 네트워크들을 라우터로 연결한 거죠. 네트워크들을 라우터로 연결한 거. 근데 이제 그 라우터를 이제 연결하는 그런 라우터에 이제 네트워크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라우터 관점에서 보면은 라우터와 라우터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링크가 있겠죠, 그죠? 우리 대학 같으면은 뭐 우리 대학의 그 라우터하고 KT 천안전하고 있는 라우터하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네트워크의 라우터와 라우터를 연결하는 링크는 광 케이블로 구성된 기가빗 이더넷 링크를 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대학 라우터하고 KT 천안전하고 라우터 사이에는 기가빗 이더넷 링크, 기가빗 이더넷 링크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인터넷이라는 게 뭐냐? 라우터와 라우터를 통신 링크로 연결한 그런 게, 그런 네트워크가 인터넷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걸 이제 전산학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전산 이론으로 보면 라우터를 노드로 표현하고, 통신 링크를 엣지로 표현하면 이 인터넷이 라우트 노드와 통신 링크 엣지로 구성되고, 그 다음에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엣지가, 로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경로가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경로가 하나가 존재하는 그런 자료 구조가 되면 그게 이제 트리가 되겠지만, 트리가 아니고, 그래프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 전산 이론상으로 표현하면은. 근데 단지 그냥 그래프가 아니고요. 이때 라우터를 연결하는 링크가 종류가 다를 수 있거든요. 기가빗 링크로 연결할 수도 있고, 100Mbps 링크로 연결할 수도 있고, 뭐 50Mbps 위성 링크로 연결할 수도 있고, 또는 뭐 10Mbps 저기 그 모바일 링크로 연결할 수도 있고, 그죠? 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 링크마다 비용을 매기면은, 예를 들어서 뭐 링크의 비용이 저기 고속 링크를 비용이 작게 이렇게 매기면은 비용이 다른 그런 링크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엣지에 각각의 비용이 서로 다른 비용이 매겨져 있는 그런 가중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가중치, 웨이티드 그래프. 이렇게 웨이티드 그래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인터넷이 뭐라 뭔가 이렇게 전산학적으로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표현하면요. 그래서 그러면 인터넷을 라우팅하는 게 뭐냐면요, 어떤 출발지가 있고 목적지가 있으면은, 출발지에서 목적지가, 이게 이제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래프고 웨이티드 그래프이기 때문에,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가 여러 개 존재하겠죠, 그죠? 여러 개 존재하겠죠. U에서 Z까지 가는 경로 여러 개 존재하겠죠. 그래프니까. 이렇게 가는 경로도 있지만, 뭐 이렇게 가는 경로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경로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경로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지. 그 중에 말이죠. 경로를 구성하는 링크의 비용의 합을 구해가지고, 그 비용의 합이 가장 작은 경로, 그런 경로를 최소 비용 경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최소 비용 경로를 찾는 문제가, 그게 라우팅 문제예요. 인터넷의 라우팅 문제. 오케이? 그래서 각 링크에는 이렇게 비용이 다 매겨지고 최소 경로 비용을 찾는 문제.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라우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때
최소 경로의 비용만 찾는 게 아니고 또뭘 찾아야 되는가 하면은 요거 요 최소 비용의 경로상에 다음 라우트. 예를 들어서 최소 비용의 경로가 요렇게 되잖아요. Z까지 가는 비용이 요렇게 되잖아요. 그 최소 비용의 경로상에 요 다음 라우트. X를 찾는 문제. 왜 X를 찾아야 되는지는 아시죠? 왜 X를 찾아야 됩니까? 왜냐 하면은 인터넷에서 라우팅은 헛바이헛 라우팅을 쓰거든요. 헛바이헛 라우팅. 자, 이렇게. 자, 헛바이헛 라우팅. 헛바이헛 라우팅이 뭔지 아시죠? 우리 IP에서 조금 공부를 했는데, 헛바이헛 라우팅. 이런 거예요. 어떤 라우트 U가 있으면 있잖아요. U가 있으면은 목적지 Z까지 가는 최소 비용의 경로를 찾았더니 이렇게 찾은 거예요. 요렇게 찾은 거예요. 요렇게. 그럼 라우팅 테이블에 O 목적지 N2까지 가는 경로 비용이 경로가 X를 거쳐서 Y를 거쳐서 Z까지 간다.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저장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라우터가 막 엄청나게 많은 지금 인터넷상에서 라우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 라우트, 모든 라우트를 거쳐서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를 찾아가지고 그 정보를 다 라우팅 테이블에 저장을 해야 되면은 라우팅 테이블의 사이즈가 엄청 커지겠죠, 그죠? 라우팅 테이블의 사이즈가 커지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거는 뭐냐면 라우팅 테이블을 서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는 거예요. 라우팅 테이블 서치 타임이 길어진다는 거는 인터넷 성능이 그만큼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성능에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라우팅은 홉바이홉 라우팅을 한다고요. 경로는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는 최소 비용의 경로를 찾아 라우팅 프로를 통해서 라우팅 테이블에 저장할 때는 그 경로상에 다음 라우트에 대한 정보만 저장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비용하고 이런 식으로 목적지까지 가는데 목적지 N2까지 가는 비용이 4인데 그 4의 모든 경로 정보를 저장하는 게 아니고 이 경로상에 다음 라우트 X 이런 거딱 저장하겠다. 그래서 목적지 엔터로 가는 걸 무조건 X로 보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그 다음은 내가 모르겠고 이렇게 라우팅하는 걸 홉 바이 홉 라우팅한다 이렇게. 내가 그 다음 라우트 그 다음 홉까지만 전달한다 이런 이야기. 아셨죠? 그 다음은 뭐 X가 자기가 책임지는 거죠. X도 똑같은 걸 똑같은 저기 테이블을 유지하고 있다. Z까지 가는데 비용은 3이고 다음 라우트는 Y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또 Y한테 보내겠지 이렇게. 그 다음 Y가 책임을 져 이렇게. 이런 라우팅, 홉바이홉 라우팅을 하기 때문에 최소 비용의 경로를 찾아서 그 비용하고 그 다음에 그 경로상의 다음 라우트를 찾는 문제가 인터넷의 라우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뭐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죠? 디스턴스 벡터 우리 라우팅을 공부하기 때문에 디스턴스 벡터 좀 알아야 되는데, 디스턴스 벡터. 모든 라우트까지 가는 최소 경로의 비용을 다 찾았어. 그거를 각 라우트에 대해서 각 라우트를 인덱스로 하는 벡터 값으로 다 이렇게 저장을 했을 때, 그 벡터를 디스턴스 벡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디스턴스 벡터의 각 모든 라우트에 대한 번호를 갖다가 이렇게 1부터 n까지 쭉 매이고, 1부터 n까지에 대한 최소 경로 비용을 찾은 다음에 그 최소 경로 비용을 다 이렇게 저기 값을 갖다 이렇게 저장한 그런 벡터를 디스턴스 벡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 간단하지? 그러니까 일렬 벡터겠지. 일렬 벡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라우터 요 네트워크에서 라우터가 6개 있는데 그 라우터 6개 각각 인덱스에 대해서 디스턴스 벡터 저기 뭐 최소 경로 비용을 구했더니 USU까지 가는 건 0이고, V까지 가는 건 2고, W는 3이고, X까지 가는 1이고, Y까지 가는 비용은 5고, 2고, Z까지 가는 비용은 4더라. 요 값, 요 벡터 값을 디스턴스 벡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표시는 이렇게 표시하겠다. 이런 거예요. 아시죠? 뭐 간단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U의 6, U의 여섯 번째 항에 대한 값은 3. 이렇게 이제 저기 표시를 할 수도 있겠죠. 아주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 디스턴스 벡터를 이해를 할 때, 이 디스턴스 벡터, 어떻게 디스턴스 벡터를 갖다가 계산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디스턴스 벡터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게 이제 라우팅 알고리즘이지. 디스턴스 벡터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계산을 하려면은 디스턴스 벡터의 초기 값을 먼저 계산해야 돼. 초기 값. 디스턴스 벡터의 초기 값.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 디스턴스 벡터 계산하는 게 라우트잖아요, 라우트. 라우트를 연결했어. 연결했어. 예를 들어, U라는 라우트를 갖다가 이렇게 내가 다 연결했어. 이게 우리 대학 라우트다.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대학 라우트다 보면은, 우리 대학 라우트를 연결했는데, 어떻게 연결했냐? 이렇게 연결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대학 라우트를 연결했는데, 내가 우리 대학 라우트의 관리자다. 일단, 천안진화구에 있는 KT 천안진화구에 있는 라우트 X하고 연결했는데, 어떻게 연결했냐면은, 기가빗 링크로 연결했어요. 1000Mbps. 이렇게 연결했어. 내가 연결했지. 자, LGU 플러스. 천안 데이터 센터에 있는 라우트 V하고도 연결했어. 요거는 광케이블 연결했는데 전송 속도는 1000Mbps가 아니고 이게 백업용이다. 이렇게 보고 500Mbps 링크로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선호도가 좀 떨어져. 그리고 링크 비용이 요거는 1이고 요거는 링크 비용을 2로 이렇게 내가 설정했어. 내가 뭐 관리자니까 그렇게 설정할 수 있지. 물론 이 설정하는 방법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저거에 따라서 링크 전송 속도에 반비례하게 이렇게 설정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그래도 불안하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좀더 네트워크를 갖다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위성 저기 그 기지국. 위성 기지국에 있는 어떤 라우터하고 위성 기지국에 있는 라우터 W하고 위성 링크로도 이렇게 연결해 놨어. 근데 위성 링크는 너무 비싸. 그래서 500Mbps 이렇게 고속 링크를 못 쓰고 100Mbps 또는 50Mbps 링크를 내가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면 선호도가 좀 떨어져야 되니까 링크 비용이 좀 크겠죠. 그죠? 링크 비용이 5. 오케이. 링크 비용 요거는 5로 이렇게 세팅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음에 라우터를 연결하면 제일 처음에 연결할 링크의 비용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링크 비용은 이렇게 처음에는 다 알고 있어. 직접 연결한 거는 직접 연결하지 않는 라우터는 내가 비용이 얼마인지를 모르지 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모르니까 비용을 알수 있겠어요. 그죠? 이런 건다 무한대가 되는 거지.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거는 자기 자신하고는 0이고, Y하고는 2, W는 5, 나머지는 무한대, 이렇게. 초기 디스턴스 벡터는 저절로 이렇게 라우트를, 연결하면 자동적으로 알게 된다, 자동적으로 계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 알고리즘은 처음에 초기에 내가 알게 된이 디스턴스 벡터 값을 가지고 모든 라우트에 대한 디스턴스 벡터를 구하는 알고리즘. 그게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 알고리즘이에요. 아셨죠? 그죠? 오케이. 그겁니다. 그겁니다. 자, 그거라는 게 뭐냐? 결국은 뭐냐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각자 라우트가 알고 있는 초기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 값을, 디스턴스 벡터 값을 어떻게 하냐면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이웃 라우터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대학 이웃 라우터가 지금 보면 두개 있죠. KT 천안전화국에 있는 라우트. 그게 이제 이웃 라우트. 직접 연결된 라우트. 이웃 라우트거든. LGU 플러스 데이터센터에 있는 라우트. 그것도 이웃 라우트. 직접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 이웃 라우터들끼리 자기가 처음에 알고 있는 디스턴스 벡터 값을 서로 이렇게 공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그래서 여기 봅시다. 공유를 했어. 내가 U가 있는데 말이야. U가 처음에 자기가 디스턴스 벡터 값을 계산한 게 요거예요. 이게 초기값 요거. 자기가 지금 계산했어. 그랬는데 이웃 라우트 X가 말이죠. X가 자기가 계산한 처음에 계산한 디스턴스 벡터 값을 나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공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처음에 나는 말이죠. Y까지 가는 링크 비용이 뭔지 몰라. 왜냐면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무한대로 알고 있었는데,
X가 나한테 야, Y까지 가는 비용이 1이다. 이렇게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어, 그래? 그러면 내가 X를 통해서 Y까지 가면은, 어? 내가 X까지 가는데 비용이 여기까지 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비용이 여기 1이니까. 여기 비용 1이라고요? 1이니까, X가 Y까지 가는 비용을 1이라고 알려줬으면, 그러면은, 어? 그러면은 내가 X를 거쳐서 Y로 가면은 비용이 2가 되겠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도 보시면 있잖아요. 내가 처음에 W까지 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W까지 가는 비용 내가 O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O로 알고 있었는데 X가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야, 그게 아니고 내가 W까지 가는 비용이 3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X까지 가는데 비용 1에다가 3을 더하면은 4 이렇게 갱신할 수 있다. 더 좋은 경로를 발견할 수 있다. 뭐로부터? 이윤 라우트가 알려준 디스턴스 벡터 플러스 나로부터 그 이윤 라우트까지 가는 링크의 비용을 더해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디스턴스 벡터를 계산할 수 있다. 이 새로운 디스턴스 벡터를 계산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거야. 내가 또 이윤 라우트한테 알려준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라우트들끼리 이런 디스턴스 벡터를 공유해서 모든 목적지까지 가는 최소 경로의 비용을 다 계산해서 디스턴스 벡터를 다 만들면 그때 이 알고리즘이 딱 스탑하는 거지. 왜냐? 더 이상 갱신이 안 되니까. 이게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 알고리즘. 근데 이 유명한, 이 아주 간단한 개념을 누가 발견했느냐? 벨먼 포드라는 사람들이 발견했다는 이야기예요. 벨먼 포드. 목적지까지 가는데 내가 몰라도 이웃 라우트가 목적지까지 가는 비용을 알고 있으면, 최소 경로 비용을 알고 있으면, 내가 이웃 라우트하고 연결되어 있는, 링크 비용을 대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최소 경로 비용을 알수 있다. 이렇게. 이웃 라우트가 알려준 목적지까지 가는 비용에다가 내가 이웃 라우트까지 가는 비용을 대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 비용을 알아낼 수 있다. 이게 간단하죠? 이게 벨먼 포드 방정식이에요. 문제는 말이죠. 이웃 라우트 여러 개 있다는 거죠. 여러 개. 우리 대학도 지금 이웃 라우트 두개 있잖아요. KT 라우트도 있고, LG 플러스 라우트도 있고. 그러니까 그두 개로부터 정보를 받아가지고 계산해서 그 중에 작은 거. 그게 최소 경로 비용이 된다. 그 식이에요, 요게. 그 의미예요. 앞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앞에 예를 내가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거 나왔다 이렇게 세개 있잖아요? VW, X, 이렇게 세개 있죠? 세개 있는데 얘들이 이미 Z까지 가는 비용을 다, 최소 경로 비용을 알고 있어. V는 5고, W는 3이고, X는 3, 이렇게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걸 나한테 알려준다고. 누구한테? 유한테. 이한테 알려준다. 그럼 U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런 게. U가 이웃 라우트 VWX로부터 받은, 목적지 Z까지 가는 최소 경로 비용을 받아가지고, 그 이웃 라우트까지 각각 가는 링크의 비용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그 비용을 대해가지고, 이렇게 대해가지고, 계산해. 그 중에 가장 작은 값. 이게 U가 Z까지 가는 최소 경로의 비용이 된다. 이런 이야기. 이 4잖아요, 4. 4. 그러면 U는 최소 경로 비용을 알수 있는 거지. 누구의 도움을 받았어? 이웃 라우트의 도움을 받았어. 그죠? 근데 이웃 라우트의 도움을 받아서 알기 때문에 이 4를, 요 4를 계산할 때 있잖아요. 누가 준 정보, 누가 준 디스턴스 벡터 정보를 가지고 계산했는지도 당연히 알겠지. 누가 알려준 거냐면은 X가 알려준 거잖아요. 최소 경로 비용이 4인 그런 경로의 다음 라우트는 그래서 당연히 X가 되는 거야, X. 그두 가지를 다알수 있는 거지. 목적지까지 최소 경로 비용도 알수 있고, 그 최소 경로 비용상의 다음 라우터도 알수 있고. 그래서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 알고리즘이 벨먼 포드 방정식을 쓰면은 라우팅에서 필요한 두 가지 정보를 다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죠? 그렇죠? 그래서 뭐 간단하고요. 그래서 개념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우선은 이웃나라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그 링크 비용을 근거로 해서 초기 디스턴 스펙터를 계산하고 그 초기 디스턴 스펙터 값을 이웃나라하고 공유한다 하겠다. 이웃나라로부터 디스턴 스펙터 값을 받으면은 벨먼 포드 방정식으로 자신의 디스턴 스펙터를 새로 갱신하겠다. 갱신이 되면은 갱신된 디스턴 스펙터를 이웃나라한테 다시 또 전달하겠다 이런 거예요. 개념 간단하지. 앞에 예를 이렇게 들어서 설명을 했으니까 오늘 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디스턴 스펙터 라우팅 알고리즘입니다. 무지 간단하죠. 무지 간단합니다. 자, 그 알고리즘을 포멀하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 앞부분 요거는 초기화 하는 거예요. 초기화. 디스턴 스펙터를 그 라우트가 디스턴 스펙터를 초기 디스턴 스펙터를 만드는 거지. 직접 연결되어 있는 라우트에 대해서는 링크 비용. 간접,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는 무한대.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거지. 계산하고 나면은 어떻게 하냐. 이거를 디스턴 스펙터 값을 이웃 라우트한테 알려주겠다. 이런 이야기라면. 내가 이웃 라우트한테 알려주면 이웃 라우트도 나한테 알려주겠죠. 그죠? 그럼 이웃 라우트로부터 이렇게 이 디스턴 스펙터를 받는다고. 이웃 라우트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지. 여러 개. W가 여러 개 있겠지.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준 걸 다 반복해야 되니까.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걸 선택하면 되니까. 그죠? 반복하는 거는 뭐 똑같고. 반복하는 건 똑같고. 자, 이렇게 하는데, 그 이웃 라우트로부터 받은 값을 가지고 디스턴 스펙터를 어떻게 갱신하는가는 앞에 있는 벨먼 포드 방정식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죠? 그래서, 변경이 됐잖아요. 갱신이 됐어요. 갱신이 되면은 그 갱신된 거를 이웃 라우트한테 또 알려주고 또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간단하지. 근데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뭐냐면은 이웃 라우트가 나한테 알려준 디스턴 스펙터 값을 가지고 나의 디스턴 스펙터 값을 갱신하는 알고리즘을 설명했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이웃 라우트 사이에 링크 비용이 변경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보시면, 얘가 적절한지, 뭐, 이건 단지 예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U하고 X, KT 천안전화하고 지금 기가비 되는 링크로 연결되어 있고 비용이 1이었어요. 1이었는데, KTS 링크 사용료를 갖다 엄청나게 막 이렇게 높였다. 이렇게 봅시다. 비용을 갖다 엄청 우리한테 많이 청구한다. 근데 그러면은 그 비싸서 이제 쓰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1Mbps를 쓰다가 예를 들어서 뭐 100Mbps로 낮추고 KT가 아닌 다른 네트워크의 링크 비용을 링크를 갖다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고속 링크를 쓰게 이렇게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용이 1에서 10으로 이렇게 바뀌었어.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이런 경우에도 새로 다 계산해야 된다는 이야기. 이거 뭐 앞에 보면 여기 1이었는데 이게 10이잖아요. 10. 그러면은 계산해보면은 원래는 이게 4였고 그 다음에 넥스트 라우트 X였는데 지금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4가 아니고 이게 지금 1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계산을 처리해보는 게 7이 되고 7일 때 그 최소 비용의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은 U가 V로 가서, V가 X로 가서, Y로 가서, 이런 경로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라우팅 테이블 있잖아요. 라우팅 테이블에, 당연히 라우팅 테이블 바뀌어야 되겠지. 목적지 N2일 때, 최소 경로의 비용은 7이고, 그때 넥스트 라우트는 X가 아니고 V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 이 알고리즘 보면은, 그 이 첫 번째 이웃 라우트가 알려주는 디스턴 스펙터를 가지고도 나의 디스턴 스펙터를 갱신해야 되지만 이웃 라우터 연결되는 링크 비용이 바뀔 때 또 당연히 디스턴 스펙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오케이. 이게 디스턴 스펙터 라우팅 알고리즘입니다. 문제는 이게 근원적인 이제 문제를 하나 이렇게 안고 있다 이런 건데 이 문제가 카운트가 아니고 카운터입니다. 카운터 소리.
여전히 이게 오타가 있네. 아, 왜 이럴까? 카운트가 아니고 카운티가 아니고 카운트에 카운트 투 인피니티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보는 게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자, 잘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보는 게 아주 간단한 네트워크 하나가 있습니다. 라우터가 세 개고 각각에 대해서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링크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때 비용도 뭐 똑같이 1이라고 이렇게 봅시다. 간단하게 위해서 1이라고 이렇게 보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미 A가 말이죠. A가 디스턴스 벡터를 계산했어요. C까지 가는 비용이 1이다. 이렇게 계산했어. 그래서 자기는 이제 C까지 가는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 수 있지. C까지 가는데 비용은 1이고 뭐 자기로부터 가야 되는 거니까 다음 라우트는 없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가야 되고 이렇게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었어. 그리고 자기의 디스턴스 벡터를 이웃 라우터한테 알려줬지. 알려준다고. 알려주는 게 이웃 라우터가 지금 A잖아, B잖아요. B한테 알려줬어. B가 하나 있잖아요. B한테 이렇게 알려줬어. 어떻게 알려줬냐? 디스턴스 벡터를 전달했는데 C까지 가는 비용이 1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지. 그러면은 B는 자기의 디스턴스 벡터를 계속 갱신할 수 있겠지. 처음에는 몰랐지. C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무한대에 썼겠지. 예, 그런데 2로 이렇게 변경한다. 왜냐? A가 나한테 알려줬는데 1이고, B가 A까지 가는 비용이 1이니까 더해서 2잖아요. C까지 가는데 비용은 2고, 다음 홉 라우트는 넥스트 라우트는 A다. 이렇게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딱 저장하고 있는 차에 어떤 상황이 생겼냐? 이 A와 C를 연결한 이 링크가 고장이 났버렸어요. 고장이. 고장이 났다는 거는 이제 무한대라고 이게 무한대로 바뀐다. 고장이 났는데 말이죠. 고장이 났는데 지금 보면 B가 있잖아요. B가 원래 자기가 알고 있던 C까지 경로 비용이 무한대였다가 A가 알려준 걸로 지금 2로 바뀌었잖아요. 2로 바꿨잖아요. 갱신을 한 거죠. 갱신했으면 이웃 나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알려준다. 이렇게. 이놈한테 A한테 알려줬어. 내가 알고 있는 C까지 가는 경로가 하나 있는데 비용은 2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B가 알려준 경로가 뭐 어떤 다른 경로 하나 있나 보다. 이런 경로, 우회 경로 하나 있나 보다. 이렇게 A가 알게 된다고요. 그럼 자기가 업데이트를 하겠지. 어떻게? 무한대가 아니고 자기는, 3이다. 이렇게 갱신하겠지. 이렇게. 그지? 무한대가 아니고. 왜냐면 B가 나한테 알려줬으니까. 그리고 C까지 가는 경로상의 넥스트 라우트는 B다. 이렇게 갱신하는 거지. 갱신이 됐으니까 또 알려주겠지. 누구한테? 이웃 라우트한테. 이렇게 또 알려주겠지. 그래? B가 입장에서 보면, 그 네가 알려줄 때 원래 1이라고 그래서 나는 2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바뀌었단 말이야? 3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이러면은 자기가 또, 그래? C까지 가는데 비용이 4구나.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지. 업데이트를 했으니까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 A한테 알려줘야 되겠지, 이렇게. A가 또 업데이트를 하겠지. 또 이렇게 알려줘야 돼. 이렇게. 이게 언제, 어떻게 되는가? 무한반복한다, 이런 얘기. 라우팅 테이블을 갱신하기 위해서 그 갱신 작업이 무한반복되고, 무한반복된다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네트워크 동작을 안 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런 문제를 카운트 투 인피니티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 알고리즘 엄청 이렇게 유명한 그런 이제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렇게 해결했어요. 포이슨 리버스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포이슨 리버스 방식. 포이슨 독을 돌려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독을 네가 나한테 알려준 정보로 내가 계산을 했더니 목적지까지 가는 최소 경로의 비용이 네가 알려준 정보를 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그게 최소 경로 비용이 되더라. 그러면은 너는 나한테 그걸 보내면은 내가 다시 너한테 보내야 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A가 B한테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B가 C까지 가는 비용이 2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장이 났어요. 났는데
B가 A한테 이제 자기가 갱신이 됐으니까 1에 무한대에서 2로 이렇게 갱신이 됐으니까 갱신된 정보를 이렇게 알려주는데 말이죠. 이 갱신된 정보를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B가 A가 알려준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이렇게 알려준 정보를 가지고 계산했는데 이 A가 다시 이렇게 알려준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C로 가는데 말이야. C로 가기 위해서 A가 B한테 보내면 B는 다시 A한테 보내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게 순환 경로가 생기는 거예요. 순환 경로 생기면 아무 의미가 없죠. 왜냐면 뱅뱅뱅 도는 거니까. A는 B한테 보내고 B는 A한테 보내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야, 네가 사실은 알려준 정보를 가지고 내가 계산한 거기 때문에 이건 2지만은 너는 이걸 쓰면 안 돼. 어차피 너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알려준 그 경로 정보를 계산하기 위해서 알려준 라우터한테 그 경로 정보를 알려줄 때는 비용을 2가 아니고 무한대로 표시해서 알려주겠다 이런 이야기. 쓰지 못하게 독을 돌려주겠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래? 그러면은 무한대로 이렇게 갱신이 됐지. 갱신이 됐으니까 원래 이래서 무한대로 갱신이 됐으니까 당연히 또 이웃 라우터한테 알려주겠지. 알려준다면 그러면은 저기 B도 C까지 가는 경로는 더 이상 없구나. 무한대구나. 이렇게 금방 계산할 수 있다. 무한 반복하지 않고도 포이슨 리버스로. 그 고장이 났다는 사실을 라우터들이 금방 알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포이슨 리버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건데 이거는 이렇게 직접 연결될 때는 문제를 해결돼요. 근데 라우트가 세 개 이상이 말이죠. 세개 이상이 이렇게 순환 경로 연결할 때는 포이슨 리버스가 작동을 안 한다. 이런 게 이제 더큰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3 노드 인스테빌리티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3 노드 인스테빌리티 문제. 3개 노드 불안전성 문제. 불안전성 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불안전성 문제. 불안전성 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의미는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미 이제 이렇게 다 알려줬다고요. 알려준 상태에서 말이죠. 그래서 각각 알고 있지. C까지 가는데 비용은 2고, D도 알고 있고, B도 알고 있어. 그 다음 라우트는 A고. 왜냐면 A가 알려준 거니까요. A가 알려준 디스턴스 벡터 정보를 가지고 계산했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이제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고장이 났어. 근데 그 중에 이제 이렇게 D도 갱신이 됐으니까 D도 갱신된 정보를 이웃 라우터한테 전달하겠지. 포이슨 리버스 방식으로. 전달할 때 포이슨 리버스 방식으로 전달하는데 D가 A한테 이렇게 전달할 때는 사실은 이 경로 비용이 인데 네가 알려준 경로 비용이니까 이걸 쓰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무한대로 이렇게 알려줄 거잖아요. 포이슨 리버스로. 근데 이웃 라우터 하나 더 있어. 여기 B도 있다. B한테는 어떻게 하냐면 B한테는 야, 내가 C까지 가는 비용이 2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알려줘야지. 왜냐하면 포이슨 리버스로 적용할 수가 없지. 이 정보는 B가 알려준 걸로 계산한 게 아니거든. 그렇죠? 그럼 B가 이렇게 갱신한다고요. B가. 이렇게 갱신해. 갱신이 됐으니까 또 알려주겠지. 이웃 라우터한테. 여기도 알려주고, 여기도 알려주겠지. 근데 이쪽은 D한테는 무한대로 알려줘야 돼. 왜냐하면 D가 알려준 정보를 계산했거든. 그런데 A한테는 정상적으로 알려준다고. A도 업데이트를 하겠지, 이렇게. 갱신하겠지. A가 다시 또 이렇게 전달하겠지, 이웃 라우터한테. B한테는 포이슨 리버스를 하고, D한테는 정상적으로 하고, 이렇게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계속 뺑뺑뺑 도는 거예요. 이렇게. 순환 경로가 3개 이상의 노드에서 이렇게 생길 때. 그래서 여전히, 카운트 투 인피니티 문제가,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 알고리즘에서 포이슨 리버스로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물론 이런 상황이 네트워크에서 그렇게 잘 생기진 않겠지만 생길 수는 있다는 거. 안 생긴다는 게 보장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 알고리즘, 거리 벡터 라우팅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RIP라든지 라우팅 프로토콜에서는 무한 반복하는 걸 방지하도록 무한대값 있잖아요. 무한대값. 요 값을 일정한 값으로 딱 고정해서 사용을 해요. 이 고정값이 RIP에서 나중에 이제 RIP를 설명할 기회가 있는데요. 16으로 이렇게 고정했었어요. 16.
그래서 뭐 한대 이러면 16회. 16번 반복하면은 더 이상 반복을 안 하게. 그게 딱 스탑 되게. 계산이 무한 반복 안 되게. 이렇게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 이런 상황이 그렇게 많이 자주 발생하거나 거의 생기지 않는다는 거지. 특히 네트워크 규모가 작을 때 이런 게 순환 경로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관리자들이 대부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RIP는 네트워크가 복잡하지 않은데 복잡하게 라우터들이 연결되지 않은 그런 규모가 작은 이런 이제 네트워크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네트워크 아주 복잡하고 크고 이런 순환 경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이제 네트워크에서는 사실 디스턴 스펙터 라우팅 알고리즘 기반의 라우팅 프로토콜을 쓰기는 좀 곤란한 거죠.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 디스턴 스펙터 라우팅 알고리즘이 이 우리 저기 그 인터넷 라우팅의 기본인데 디스턴 스펙터 라우팅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카운트 투 인피니티 문제가 있고 포이슨 리버스로 상당 부분 해결이 되지만 3개 노드 이상이 순환 경로가 생겨 이런 경우는 여전히 카운트 투 인피니티 문제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셨죠? 네, 잘 이해가 되었으려 봅니다.